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르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이제 포르쉐의 옵션 추가 작업인데, 포르쉐의 이제 테킨먼트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포르쉐의 물품을 사서 이 차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딩으로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 시키는 작업, 그런 코딩을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이 차는 작업한 게, 여기 보면 네, 원래 이 차선 유지장치, 요 유지장치가 없었어요. 유지장치가 없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냥 코딩으로, 단순히 코딩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60km 이상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이제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녀석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끄고 싶으면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편한 코딩 작업으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추가 작업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애플 카플레이가 없던 차량인데, 이 차량은 이 애플 카플레이여도 활성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팀앱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전체 화면으로 내비를 쓸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강점이고, 그리고 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뭐 제가 포르쉐를 사면 꼭 하고 싶은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포르쉐 순정 내비게이션이 많이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주차 보조로 가면은 원래 이 순정에서 없던 기능인데 여기 파노라마를 추가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뒤에 뒤쪽 카메라를 눌러서 보면 요렇게 바뀝니다. 요거를 제가 요렇게 스와이프 해서 차량 주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 카메라 모양으로 갖다 대면은 그쪽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카로 몰래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와이프가 있나 없나 보시고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능을, 없던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활성화시킨 거고, 애초에 여기 안 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드웨어를 장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냥 기능 활성화로만 가능하게 작업이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한글화가 안 돼 있는 포르쉐 같은 경우도, 직수한 포르쉐도 한글화 작업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테킨먼트라고 하는 이 실내 인테리어 모든 파츠는 저희가 이제 주문 받아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안에 커버 같은 것도 교환할 수가 있고, 안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다 작업이 가능하고, 좀 포르쉐를 데일리로 많이 타시거나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금액이 부담이, 뭐 포르쉐 정도 타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차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제 저희가 따로 그 장착하는 키트가 있어요. 그릴이랑 해서 완전 순정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의 많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작업자가 해야 이제 이런 인테리어 파손이 없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코딩으로 열고 닫고 이런 기능도 다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 상태에서는 내가 열어도 열리긴 하는데 주행할 때 저 RPM 때 다시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로 활성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애플 카플레이요. 이게 음악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도 돼요. 이렇게 따로 연결을 안 포트 연결 안 하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팀앱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이버 지도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포르쉐 옵션 추가 작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제일 핵심은 이제 이거, 없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상 옵션 추가 작업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자, 저희가 옵션을 하고 있는 요 크로노 요 테두리 색깔을 지금 변경한 거예요. 그린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눈에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는. 근데 컬러는 뭐 여러 색상이 있으니까 알아서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